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공팔이야. 예. 아니 윤별아, 채팅창에 지금 08이판 못생겼어라고 채팅을 치면 어떡하니? 싸가지 없는 년. 아니 근데 형, 은별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둥이님 쇼츠가 이제 영도로 왔어.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오빠를 안 하고 다들 형이라 그러잖아. 사람으론 좋지만 남자로 안 보이니까 미리 선 그음 시오. 아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는 거임. 너는 나를 넘볼 주제도 안 되니까 그런 상상도 하지 말아라고 선 그는 거야? 그 꽃가미가 너도 형이라 부르지 않니? 꽃가미가 나보고 형이라 부르는데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주는 애가 이제 세 명이 있어 내 주변에. 근데 그 세 명이 이제 김은별, 이다명, 심자몬이야. 그래? 된 거지. 은별이랑 내가 되게 많이 지내봤잖아. 아니 가보기에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 손가락이 좀 떨리기 시작했거든. 좋아. 너 김은별 좋아해? 나는 김은별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 폭탄 넘기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은별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스트림은 누가 있을까? 근데 그거 알아 형? 주둥이님이 은별이 좋아하는 듯? 내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게. 호감도 없는 여자랑 호텔 단둘이 브이로그 찍을 수 있어? 그것까지는 난 컨텐츠라 생각해. 근데 둘이 에버랜드 같다? 에버랜드로?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주둥이한테 한번 사실 한번 확인해볼게. 여보세요, 나 방송 중. 형도 방송 중인데 주둥아, 형이 뭐 하나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 뭔데 뭔데? 너 은별이 좋아해? 뭔 말 같지 않게 쌉소리야 짜증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0828이랑 대화를 좀 해봤었는데 둘이 뭐 호텔 찍고 뭐 에버랜드 브이로그 찍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진결 빌드업을 위해서 마치 남사친 여사친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안개의 작전을 펼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전화를 해봤어. 0828님은 나랑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지? 사실 공파랑 나랑 서로 너 은별이 좋아해 라고 말했다가 서로 상처받아서 그러면은 제3의 인물에게 넘기자라고 했을 때 너가 나왔어. 아하, 폭탄 돌리기 중인 거구나. 아니야 너 은별이 좋아하니? 나보다는 지찬이 형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지찬님? 나는 콘텐츠로 하는데 지찬이 형이 자꾸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 그거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 그리고 그 형 요즘 여행 콘텐츠 하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나랑 은별이랑 여행 다니는 거 보고 나는 해외로 다닌다, 이거 어필하려고 해외로 다니는 거거든 지금. 아 미리 또 이제 거기 코스를 알아둔 다음에, 아 은별이 만리장성 걸으면서 이 만리장성이 끝날 때까지 내 손 잡고 있어줘 뭐 이런 로맨틱한 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뭐 내가 한번 지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사실이 됐구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조만간 놀러 갈게. 그래 고맙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예, 지찬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 중입니다. 정지찬이 아닙니다. 정지 먹었습니다. 예, 정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지입니다. 예. 네, 예, 정지 씨 제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정지 당한 와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은별이 좋아하시나요? 그럴게요. 아니요, 듣기로는 주모 씨가 이제 은별이를 좋아하는 거는 지찬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차 전화를 드렸어요. 네, 조만간 핏빛 하늘이 되겠네요. 사랑의 하트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근데 만약에 지찬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아니라면은 은별이 누구랑 썸을 타고 있는 건가요? 김은별님 제가 인스타그램은 가끔 보긴 보거든요. 네네네. 아마 자기 자신한테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정지였습니다. 네, 정진이 감사합니다. 예, 완화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은별아. 네. 내가 지금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추리를 해봤는데 네가 누구랑 썸 타고 있는지 알아내게 됐어. 제가 썸을 타요? 너는 너 스스로와 사귀고 있어. 차라리 작가님 지인들 엇갈아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더 비참하게 저 스스로 썸 타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이제 공파랑 대화를 하다가 공파가 아 안돼 안돼 그럼 누구랑 사귀는데 아 그 주둥이 씨 그래서 주둥이가 아 안돼 안돼 정지 씨? 그래가지고 정지씨 은별이 좋아하세요? 안돼 그 본인이랑 사귈걸요? 그래서 아 알겠어요 확인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했... 잠깐 지찬님이랑 전화했어요? 아니 정지씨랑 했는데? 아무튼 정지씨에 의하면은 너는 너랑 사귀고 있어. 그게 아니라면은 넌 누구랑 썸 타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럼 썸 안 타고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원호랑 썸 타고 있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원호한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 네 저 원호랑 썸 타요 사실. 알았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원호야. 어. 너 은별이랑 결혼했어? 여보세요? 아니 은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은별이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몰래 뒤에서 진결이든 썸이든 뭔가 타고 있다라는 추측을 해가지고 약 30분 이상의 추측을 해본 결과 너가 결혼 대상이라는 증거가 나왔어. 내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은별이랑 사귀고 있는 거니? 아, 난 아니지. 나는 그냥 아씨, 걔는 싫어. 준다고 생겨갖고 걔랑 결혼해. 혼자 살지. 아니 그러면은 네 생각에 은별이는 대체 누구랑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은별이가 또 이제 그 연상을 좋아하잖아. 어. 나는 또 아니고 형은 또 거둬줬는데 아니고. 그치. 민주 형. 헐, 뭐 진짜? 아니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냥 어떤 그냥 조심스러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고마워. 오해해서 아니, 미안해. 아니 알았어. 응. 어 혜원아. 어 형 민수 형. 어 나 지금 방송 중이거든. 어 나도 방송 중인데 오랜만에 전화하자마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 혹시 은별이랑 사겨? 나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은별이랑 사귄다는 제보를 듣고 왔어. 아 내가 은별이랑 사귄다고? 지금 내가 0828랑 대화를 했는데 형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은별이 우주마키야? 몇 명이라는 거야 대체? 은별이가 누구랑 연애를 하고 있는지 그걸 추리하고 있는 상태야. 혜원아 내가 은별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나 그 마지막 휴가 때 우리 엄마랑 너랑 은별이랑 나랑 네 명에서 만난 거 있지. 그 뒤로 걔 머리털을 본 적이 없어. 은별이가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야? 아니 뭐 그 정도로 본 적이 없고. 아 그러면 형 궁금한 게, 그럼 형 생각에 은별이 남자친구 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나 머덕이. 머덕이. 방송상에서는 티키타카 하지만은 사실 뒤에서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닐까? 아, 내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 어, 모독이한테 한번 해봐봐.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저 연락할게. 어. 물어봐도 괜찮을까? 사귀시는지는 여러분이 클립으로 따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늦어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돈을 못 받으시는구나. 저녁 하시면 뭐 따로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그리고 원호가 말했던 민수가 내 친구 민수이지 않을까? 어 민수야 나 방송 중인데 어 너가 은별이랑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 아 나 씨발이 그냥 느낌. 아 네가 내 친구면은 그냥 그 닉 불러. 그 누군지 말하라고? 원호. 원호라고? 응. 원호 건드릴게. 아니 그럼 민수야 네 생각에 누구랑 썸을 타고 있는 거 같니? 너. 민수야 너는 와빌리지에서 이제 세 명이야. 아 혜영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생각에도 그래. 고기 먹는 거 봤어. 맞아 혜영이랑 그러고 보니까 바지 벗은 모습도 보여주고 이미 갈 때까지 갔더만. 아 근데 죄송한데요 당신... 저 바지를 안 입어서. 그게 뭐가 중요하죠? 혜영이 옆에 차에서 너 이제 은별이 지금 흰색깔로 머리 그 해놓은거냐 그거 꽂아놓은거 그 새치 그거 나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보세요? 어 혜영아 형 방송 중인데 너가 은별이랑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제보자가 누구지? 민수. 형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티가 마르라나? 둘이 뭐 커플 머리 한다고 너도 저기 흰색 브릿지 넣었다며? 뭐 그렇지 흰색 브릿지 넣은 이유가 원래 원숭이들끼리 서로 털 가리는 거 알지? 아 그래 아무튼 행복한 연애 형은 응원한다. 아리가또. 그래 뚱뚱뚱 드르드릉 뚱뚱뚱 드르드릉 이 부분 따서 부금으로 써주세요. 저인교 이름은 와나나 탐정이죠. 지금 이제서야 은별이 남자친구 누구지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정희영 제 동생이었죠. 뜬뜬뜬 뜨르드른. 아 이거 이미 깔리고 있구나. 그럼 이제 본인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드디어 네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았다. 누군데요? 내 동생 혜영이랑 커플 머리 브릿지까지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 은별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추리했던 목록 중에 네가 썸 타고 싶은 사람 한 명이랑 연결시켜주는 권한을 줄 테니까 한 명 골라. 자 1번 0828, 2번 주둥이, 3번 정지씨, 4번 원호, 5번 민수 1, 6번 민수 2, 그 다음에 혜영이야 정혜영. 잠깐만 내가 중요한 사람을 후보에 넣지 않았어. 한번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올게. 누군데요? 신났어 자기 맘대로. 여보세요? 저, 자고 있었니 은별아? 자고 있는데 미안한데 혹시 은별이랑 사귀니? 잘 자. 여보세요? 어 마지막 후보분은 전화하자마자 방송 중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은별이랑 사귀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깝다고 해서 그냥 빼기로 했어. 누군데요? 왼팔이. 아 제가 까인 거예요? 어, 왼팔이는 고르고 싶어도 못 골라. 제가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최대한 빨아먹으려면 공파오빠나 주둥이 둘 중 한 명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주둥이가 진짜 잘 나가긴 하는데 주둥이랑 저랑은 장기 컨텐츠로 이미 가져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파오빠는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공파오빠가 지금 한국 와 있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고 둘이서 싸우면 안 돼요? 저를 위해? 오, 그거 알아. 근데 공파 주둥이는 서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싸움 붙이면 안 돼요 둘이? 오케이 알았어. 한번 두선 해보고 알려줄게. 네 누가 더 치열한지 물어봐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두 분이서 은별이의 최후 이상형에 꼽히셔서 두 분이 싸워서 이긴 분이 은별이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카톡 답장 안 하면 승리자가 되어 은별이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카톡 읽을 수밖에 없어. 시발 싫어요? 아, 공파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제가 포기할게요. 은별이 가지세요. 헐크, 얼마나 욕심이 나셨으면. 자, 우선 두 분은 초면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둘이 에버랜드 잘 봤어요. 이뻐요. 수고하세요. 에버랜드가 아니고 롯데월드였는데 은별이랑 같이 에버랜드 다녀오고 싶으신가 봐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은별이가 두 분과 데이트를 한 번씩 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분의 매력과 낭만으로 그녀를 꼬신다면 그녀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진짜 시발 총 맞아보셨어요?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총은 은별이가 맞았지. 심장이 사랑이라는 총알을. 와장은 사윗감으로 둘 중 누가 더 나은 것 같아. 주둥이는 은별이랑 맞춰보던 케미가 있고 공파도 츤데레 매력이 있고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별이도 이제 슬슬 우결할 때도 됐지. 여보세요? 네. 주둥이랑 공파랑 2대1 데이트를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네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 남자친구 남편이 되는 거지. 그 둘이 붙여놔도 돼요? 한 방송에? 너무 그 시청자층이 다르지 않아요? 주둥이는 어떻게 보면 유교 방송인데 거의? 그럼 너는 유교 보이와 안유교 보이랑 한 번씩 데이트를 해보는 거야. 아 근데 그 둘이 저를 위해서 싸워주겠대요? 일단은 서로 안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대결은 성사가 될 것 같아. 전 좋아요. 그러면은 너도 사랑할 준비하고 와라. 작가님, 이게 어쨌거나 시작된 게 제가 썸 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세 명이서 썸을 타는 거니까 쓰리썸. 오... 오케이! 쓰리썸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래 그래 알았다. 네. 응? 나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好き好き